독립군의 태극기, 순국 선열이 피로 지킨 태극기이다. 5.18의 태극기, 당시 시신들을 덮었던 태극기이다. 그리고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우리의 태극기는 저들에 의해 짓밟혔다. 전광훈과 그를 추종하는 교인들, 그리고 수많은 수구 극우 세력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주광장으로 지켰던 광화문 광장을 더럽혔다. 전광훈은 지난 2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었다. 그러나 그는 구속된 지 56일 만인 지난 4월 풀려났다.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을 법원이 허가해 준 것이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 전광훈의 보석 신청에 대해 허가하면서 전광훈이 거주지에만 머물러야 하고 변호인을 제외한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전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 접촉할 수 없으며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그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자이며 심지어 8.15 대규모 불법 집회에 참석해 반정부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 도대체 이런 자를 법원은 왜 구속적 부심을 받아주었으며 풀어주었을까? 일반인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마땅히 중벌로 다스려야 하는 구속에 따른 기소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검찰은 어떻게 전광훈의 구속적 부심 신청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 아니, 검찰은 왜 나 몰라라 했던 것일까? 또한 당시 전광훈은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내란 음모, 감염법 위반, 한기총 공금 횡령, 학위 위조 등 많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 모든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과 검찰은 왜 어찌해서 전광훈을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던 것일까? 자, 이제 그 내막을 밝힌다. 최초 전광훈은 구속되었던 초기에는 모든 수사에 대해 거부했다. 그런데 전광훈을 수사하는 종로경찰서의 수사관들이 매우 우호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게다가 검찰과의 수사를 위한 대화 과정에서 이거는 조사를 받는 것이 더 좋겠다 라고 전광훈이 생각하고 적극 조사에 임하기 시작한다. 오히려 조사에 임하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사건에 대해 오해를 많이 풀어주셨다라고 했다 한다. 아니, 무슨 오해를 검사가 범죄자에게 풀어준단 말인가. 심지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부분은 고발인 취하도 됐다고 담당 검사가 알려주지를 않나 기독자유단 전당대회에서 축사한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느냐며 의견서까지 내라고 할 정도로 검찰이 코치를 해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검찰이 우호적인 것을 넘어 사건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코치까지 해주니 이참에 전광훈은 다른 고소 고발권까지 몽땅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전광훈은 이럴 것 같으면 미리 조사를 다 받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한다. 게다가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전광훈의 구속적 부심 신청이 단지 변호인들의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라 검찰과 충분히 논의를 했단 것이다. 검찰 스스로 구속 취소를 하기 어려우니까 법원의 그런 사정을 먼저 논의해보면 어떻겠느냐고 권유해서 구속적 부심 신청을 했단 것이다. 이제 코까지 막히는 것은 구속적 부심을 신청할 때 전광훈은 정상 참작할 만큼 애국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면서 보석 신청도 하고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면 위헌법률 심판도 받아봐야 한다라고 했다 한다. 세상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구속적 부심을 신청하라고 권유했다는 사실, 이게 말이 되는가? 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 당시 전광훈의 담당 변호사는 한 극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한다. 잘 귀를 열고 들어보시길 바란다. 우리는
구속 적부심 심사를 지난번에 했다 기각됐는데 이번에 또 했다가 기각된 걸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네. 어제 기각 그 구속 적부심이 네. 뭐 네 건을 기각했다라고 네. 이제 보도가 나갔는데 그것이 왜 됐는지를 좀 말씀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이 원래 구속되셨던 때는 네.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안 받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엔 조사를 거부하셨고요. 정치적 사건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런데 예. 종로 경찰서에 계신 후에 보니까 그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 부분이 우호적인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이번에 구속된 사건 외에 예. 뭐 내란 음모, 예.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감염법, 예. 그 다음에, 한기총 공금 횡령,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위 위조, 뭐 이런 것까지 다 받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미리 조사를 받았으면 좋았을 뻔 했다, 라고 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게 사정 변경이 됐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종로경찰서에 예. 계실 때, 예. 거기가 아무래도 서울구치소보다 편하니까, 예. 한번 적부심을 넣어보면 어떻겠냐.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전격적으로 조사가 너무 잘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예. 했습니다. 근데 그때 기각된 사유가 저희가 영장 자체를 다투는 게 아닌데, 예. 영장이 아니라 영장이 된 이후에 사정 변경을 근거로 넣었는데, 예. 법원에서는 동일한 뭐 적부심이다 해갖고, 그냥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내용도 안 하고. 그럼 이제 검찰로 왔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사실 검찰에서도, 예. 좀 수사가, 예. 목사님께서 직접 조사를 계속 3일에 걸쳐서 받으셨는데, 예. 물론 여기 다수의 변호인단은 수사 거부를 하기 원했습니다. 또 김태훈 변호사님과 정진영 변호사님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수사 거부를 다시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면담 과정에서. 근데 목사님께서는 경찰 조사도 받아보셨고 이 검사님과 대화와 수사관과의 대화를 과정해서 이거는 조사를 받는 게 더 좋겠다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임하셨습니다. 임하신 가운데서 그 검사님께서도 이 사건에서 상당히 예. 오해를 많이 풀어주셨어요. 또 검사님 스스로도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풀어줬고 심지어 그 명예훼손으로 기소기간을 온 부분도 고발인 취하도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선거운동에 대해서 개념은 분명히 다툼의 소지가 있다. 그 다음에 송구 영신 예배에서의 덕담을 이렇게 만담 형식으로 한 그것을 할 수 있냐도 조금 의문이 있다. 예. 또 심지어 기독자유당 전당대회에서 축사한 것을 예. 이걸 그렇게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의견서까지 한번 내라고 할 정도로 우호적이셨습니다. 그 와중에 보석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얘기하셨어요. 예. 그 와중에 목사님께서 그 지난 1월 달에 예. 조국 사태 때 비판적으로 나왔던 그 임무영 검사님 예, 예, 예. 광화문에서 연설하셨던 그렇죠. 예. 그 애국심을 가진 검사님께서 개업하신 변호사가 되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분 변호사님을 또 추가 선임하셨어요. 또 검찰 출신 정준길 변호사님도 또 예. 오셨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검사님과 상의를 했어요. 원래는 예. 오늘 금요일 날 예. 기소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니 수사가 이렇게 잘 됐는데 저렇게 많은 분들이 예? 석방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좀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예. 여쭙습니다. 예. 물론 가장 쉬운 것은 보석을 하는 겁니다. 보석을 하면 이제 기소된 이후에 그 재판부가 결정되면 보석 신청을 하는데 그게 이제 단지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예. 목사님께서도 이걸 좀 빨리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예. 또 안 되더라도 저항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예. 적극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고 예. 그래서 임무영 변호사님과 정준길 변호사님 특히나 이제 임무영 변호사님께서 예. 검사님과 상의해서 그 부분에서 최종 결정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정광훈은 풀려났던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법을 어기고 돌아다녀도 그는 멀쩡한 것이다.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들. 광장에서 정광훈 같은 반민족 반민주 반지성인이 떠들어대도
어린 의경들을 방패로 내세우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부. 더구나 2학기 개학을 앞두고 방역에도 치명타가 될 게 뻔한 집회를 어떠한 방책도 없이 집회의 자유라며 판을 깔아준 사법부. 시민들이 180석을 몰아줘도 정광훈 같은 자 한 명 입도 어찌하지 못하는 거대 집권 여당. 박원순 시장이 지켜냈던 시민들의 광장에서 광복절날 감염 테러를 자행해도 꿀먹은 벙어리들인 여권 정치인과 인사들. 미친 개에게 몽둥이가 아니라 신사적으로 대화하자며 손을 내밀며 협치 운운하는 중진 의원들. 선거 전 당찬 폐기는 온데간데 없고 중진들의 그늘에 가려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초선 의원들. 저들은 75주년 광복절에 태극기를 짓밟은 것도 모자라 올해 내내 감염병과 고군분투해온 의료진과 정부, 나아가 온 나라를 감염병으로 뒤덮여 국가 경제를 파탄내고 의료 붕괴를 노렸으며 국민의 생활이 도탄에 빠지게 할 목적이었다. 정광훈과 그 무리들의 범법 행위에는 눈을 감고 입을 닫은 언론. 180석에도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정치가 없는 나라. 굶주린 자식에게 주려고 빵 하나 훔친 사람은 입건 조치되고 정광훈 같은 중죄를 저지른 사람은 마음대로 쏘다니게 두는 국가 법질서가 없는 나라. 선한 시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SNS 등의 댓글로만 분풀이하고 민주진영 셀럽이란 사람들은 인기 관리하듯 글쓰기만 바쁘지 어느 사안 하나 제대로 연대하여 고소고발을 통한 법적으로 맞설 생각을 하질 않아 일반 시민이 대신 고발장을 제출하는 시민들이 너무 힘든 나라. 문재인이 대통령인 지금도 이러한데 앞으로 어떤 지옥들이 다가올지 막막하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않는 진보 대형 스피커들.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의해 박 시장 관련 단어들이 모두 노란 딱지 처리되어 광고 수익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고 박원순 서울시장 49제 이음 추모 마당도 제대로 알려주지를 않는 대형 채널들. 검찰과 거하게 카르텔에 맞서 힘겹게 싸우는 작은 채널에 숱한 연대를 해달란 하소연에도 수수방관하는 바로 당신. 구독자가 몇십만이면 뭐하나. 그들이 돈으로만 보이는 것인가. 무엇이 무서운 것인가. 이 일이 정녕 소설 따위로만 보이는 것인가. 사실관계만 가져오라. 팩트만 찾아오라. 입증된 자료로만 말하라. 타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한 장. 계좌 한 페이지 들여다볼 수 없는 일반 채널이 무슨 힘으로 당신이 말하는 증거들을 제시할까. 그런 일을 하라고 검찰에 고발하면 엉뚱한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워 5년간 괴롭히는데 당신의 말대로라면 벌써 사건은 해결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쉬운 일이었으면 이런 엄청난 거학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거학 관련 사건은 합리적 의심으로 출발하여 하나씩 그 미스터리를 찾아내고 퍼즐을 맞춰가며 밝혀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단지 소설 따위가 아닌 실제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김건희의 고모부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질 않았는가. 세상에 어떤 사건이 단순 전화 한 통으로 불기소 처분할 일을 가지고 장장 5년간 괴롭히고 가족을 망가뜨리며 수갑을 채우고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단 말인가. 실제 그런 일이 버젓이 일어났는데도 왜 우리는 조용히 입을 닫고 있어야 하는가 말이다. 기성언론이 쉬쉬하고 있다라면 우리라도 나서야 제보자의 신변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여론을 만들어 공수처 출범 시 수사의 단초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하루하루 죽음의 문턱에서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보자의 신변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높여달란 읍소에도 제대로 나서주는 이 없는 진보여. 때론 저들 극우 세력보다 같은 진보의 배에 올라타 있는 당신들이 더 밉다. 제발 돈 앞에, 권력 앞에 무기력해지지 말자. 가슴에 슬픈 폭풍이 몰아친다.